안녕하세요. 천심이심의 천남수입니다. 아, 이제 이번 국회의원 강원도 선거를 총정리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번에는 강릉시 선거구, 그리고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선거구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보수 후보의 분열로 선거 결과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제 강릉시였죠. 그런데 어떤 그 표심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강릉시 선거구는요, 미래통합당이 그 삼선 관록에 그 권성동 후보를 컷오프 시키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홍윤식 후보를 그 전략 공천하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됐죠.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당연히 권성동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여기에다가 삼선 강릉시장을 지낸 최명희 후보가 나도 한번 나서보겠다 해서 선거전에 가세하면서 세 명의 보수 후보가 나오고, 여기에 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김경수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37% 정도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또 나름대로 지지 기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만약에 보수 일색의 강릉 지역에서 보수 후보들의 표를 나눠 갖는다면 김경수 후보의 승리도 뭐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층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지지를 철회를 해버리고 무소속 권성동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바람에, 그 권성동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하는 그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강릉시 선거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간의 여론조사를 또 토대로 하고, 또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당락을 갈랐던 요인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릉시는 그 선거가 있기 전 두 차례 여론조사가 진행된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난 3월 27일 강원도민일보 자체 조사에서 보면, 역시 이때도 그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무소속의 권성동 후보가 32.2%,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28%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띠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명희 후보와 홍윤식 후보, 홍윤식 후보, 최명희 후보는 각각 15.3%, 17%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것이 4월 4일, 4월 7일 조사에 가서는 다소 바뀌게 됩니다. 역시 1, 2 간의 격차 접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순위는 바뀌지 않았고, 다만 3, 4위 간의 순위가 그 미래통합당의 홍윤식 후보가 무소속의 최명희 후보보다는 다소 앞서는 것으로,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심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디로 흐를 것인가가, 아니면 그대로 각 후보에게 남아 있을 것인가가 그 관전 포인트였는데, 결과를 한번 보시면 무소속의 권성동 후보가 40.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38.8%, 두 후보 간 격차가 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무소속의 그 권성동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를 보시면,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그 저력을 지녔다고 볼수 있거든요. 뭐 장관도 지내기도 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던 홍윤식 후보의 경우에 11.3%, 그 선거 비용 보전에 50%밖에 못하는 정도의 득표를 그치고 말았고, 무소속의 최명희 후보는 기존의 지지보다도 약 10%포인트 더 떨어진 7.7%를 받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전체 판세를 어떻게, 이번 결과가 나온 게 이런 판세 변화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거 기간 내내 강릉 유권자의 관심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의 강력한 보수 후보에 대한 여론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보수 표심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전략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 것인지, 내가 본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전략적인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은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하자거나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자기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러한 선거 캠페인들을 지속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선거 전략을 주로 펴왔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으로 출마한 홍윤식 후보는 사실 갑자기 출마하는 바람에 준비가 좀덜된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그래서 선거전에 돌입해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열세가 계속 이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권성동 무소속 후보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중앙당 차원에서의 지원 유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틈을 노려서 권성동 후보는 사선 국회의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호소를 통해서 보수적 지지층의 결집에 나서게 되고 이것이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제1야당 후보가 강릉에서 10%대에 그치는 지지를 보이는 것은 참그 특이한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이죠. 그리고 3선 강릉시장을 지낸 최명희 후보 역시 7% 남짓 지지에 그친 것을 봤을 때 바로 그 보수층이 의식적으로 권성동 후보 쪽으로 뭉쳤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전 여론조사와 같이 홍윤식 후보와 최명희 후보가 일정한 지지를 만약에 획득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그야말로 김병수 후보의 당선으로도 귀결될 수 있고 이런 그 일도 벌어질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만, 물론 선거 결과는 뭐 권성동 후보의 이제 승리로 끝났으니까 뭐그 얘기는 더할 필요가 없겠죠. 하여간 강릉시 선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보수의 선택에 꿈을 접은 진보 후보, 민주당 후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그 강릉시 선거에 대한 표심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선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구, 인제, 고성, 양양선거구는 사실 설악산 선거구다라고 이제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역시 그 전통적인 보수적 표심을 또 숨기지 않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재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후보에 맞서갖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기 후보가 나섰는데요. 결과는 이양수 후보의 낙승이었습니다. 10%포인트 정도 차이로.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표심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당락을 갈랐던 결정적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4월 4일과 7일 여론조사에 보면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기 후보가 38.1%, 그리고 이동기 후보가, 아니, 죄송합니다. 이양수 후보가 42.2%로 역시 4% 내외의 그 접전 양상을 이제 띄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역인 이동기 후보가 우세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접전 양상을 띠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아이 지역도 뭔가 표심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관심들이 이제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선거 결과는 몇 프로죠? 8.4% 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후보가 과반을 넘는 52.6%를 받았습니다만 이동기 후보도 44.2%의 저력을 발휘해서 두 사람 간의 격차는 8.4%포인트 차이의 지지율 격차로 이양수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이 복합선거구인 만큼, 이 지역별 득표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딱 눈에 띄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 합류한 인제군 표심입니다. 뭐 47.1대 48.2% 정도 차이의 격차를 보이면서 거의 대등한 지지를 줬고요. 반면에 이양수 후보는 양양 그리고 고성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의 격차를 벌이면서 득표에 성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승리를 가져오는데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요.
인재가 새로 편입되긴 했지만 속초를 중심으로 고성과 양양, 그래서 이 동해안 북부권에 있는 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제 이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동해안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여론에 민감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북에서 온 실향민의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 색채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도 일단은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그 투표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현역인 이양수 후보의 지역 활동이었던 미흡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파고들어서 이동규 후보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자신을 찍어달라 하는 읍소 전략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뭐 효과는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동규 후보가 이양수 후보, 현역인 이양수 후보를 넘어서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인물론에서 약세를 보여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인물론에서 한계를 보인 여당 후보, 경쟁력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동규 후보와 경쟁을 벌였던 다른 후보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 후보가 경선에서 물론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동규 후보가 나서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후보도 그만한 경쟁력의 장점을 발휘했다면 이쪽 지역 선거도 혼전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신민심의 천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